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230 썬콜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눈에 띄게 하나가 들어오네. 아, 아니네, 한두 개가 들어오네. 아예 궁투기. 레진, 뭐라는 게. 네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스팔랭 스태프. 마력 30%에 15%. 아, 추억도 좋네요. 어우, 좋다, 좋다. 데미지 올 스탯을. 뭐야, 인트에 공격력 10이 달려있어. 하자, 이러니, 아버님. 10, 25. 별이 안 달렸군요. 16, 17성 이벤트를 조금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군요. 일단 17성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. 주스탯 2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바꿔야 될 템이 무엇인가요? 제일 좋은 것은 보조무기를 인퍼로 싹 바꾸면은 2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네,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아, 장난입니다, 장난입니다. 일단 여기도 펜턴트를 좀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1, 2, 3, 4, 5. 아, 그리고 마이 스터링은 굉장히 효율이 안 좋습니다. 굉장히 안 좋은 효율이. 근데 왜 7세트가 안 돼? 1, 2, 3, 4, 5. 1, 2, 3, 4, 5. 뭐가 없는 거지? 아, 아쿠아틱이었구나. 이거는 뭐 12% 다 있어가지고. 아니요, 꼭 데아시더스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. 꼭 7세트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.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마이스터링 바꿨을 것 같고요. 이거죠. 그다음에 펜터스 슬롯 하나 열것 같고.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? 그리고 심볼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요? 야, 여기도 심볼 레벨 높네. 마이스터링만 들고 와도 좋은 걸로 들고 오면 높여질 것 같은데? 아, 카오스링 저한테도 쓸만한 거예요. 마이 3셋이 안 돼서 버릴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. 결론적으로 얘기해주면은 이벤트 반지보다는 마이스터링이 더 좋아요. 대신 가격이 문제겠지만은 괜히 사람들이 마이성, 17성에 이런 거 쓰는 이유 중 하나죠. 교벌이기도 하고요. 나중에 더 올라갈 거 생각한다면은 마이스터링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 저는 추천하고요. 여기서 반지를 뭘뺄 것인간데, 여기서는 당연히 실버 블라스밍이 더안 좋긴 한데 문제는 그거죠. 보장셋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라면 이런 식으로 빼지 않을까요? 하나 더 들고 와야 되는데. 굳이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. 올때 10에 공마고 버릴 수 있죠. 카우스링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당연히 좋은 것 같아. 잠깐만, 5세트지. 4세트. 도미 들고 오면은. 일단은 펜던트 하나 열어서 도미 같은 거 들고 오는 게 좋고요. 마이스터링 뭐 나중에 바꾼다고 치고. 벨트도 나중에 바꿔야겠죠.
나머지는 17성 다 달아줘야 되고 저는 이거 직작하는 거 추천 안 합니다. 레전드리 돼 있는 거 나중에 사는 거 추천해요. 그냥 그대로 쓰다가 신발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할만한데 아무래도 직작하기에는 추억들이 좀 너무 아쉽긴 해요. 나머지는 좀 사는 쪽으로 선택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. 17성까지 쓰다 카오스링이요? 저도 기관은 잘 모르겠어요. 아 귀걸이 말고요. 요거 일단 펜던트 하나 펜던트 하고 요것만 높은 거 들고 오면 3만대 들어가지 않을까요? 이 두 개만 맞춰도 3만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니크 15% 이상은 최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. 나머지는 17성 정도만 달아서 쓰시고 나중에는 좀 팔아서 새로운 거 사는 걸로 추천합니다. 투자 안 하고 그냥 쓴다면 17성 정도만.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? 이런 거 아주 좋지. 15% 예외되면 또 띄워주시고 귀걸이는 선택이에요. 저는 대아시도스는 선호하진 않아요. 뭐 쓸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이유를 얘기해주자면 물론 보장셋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나중에 유니크, 레전드를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대아시도스는 교불로 가지만은 마이스터링은 이제 나중에 또 팔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아시도스 이런 거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마의 귀걸 자체도 지금 딴 귀걸이보다 안 좋은 편인가요? 아니 88 추업이면은 좋죠. 나쁘지 않지. 물론 데아시도스 이런 것보다는 가격이 좀 더 나가긴 하지만 나중을 생각해보면 이런 게 더 낫죠. 자기가 유니크까지 올린다든지 하는 거 있으면 원래 에디가 마력 13이라 좀 아쉽긴 한데 좋은 편이에요.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게 맞죠. 네네.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아 해결된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케이.